어려워요? 안 어렵지요? 저는 안 어렵죠. 좋은 훈련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테니스를 많이 쳐라요. 테니스? 네. 테니스랑 골프랑 똑같아요. 제가 이영택 감독님하고도 방송을 찍었었어요. 아, 이영택 그 잘 치던데요, 이영택 감독? 어, 네. 실제로 굉장히 잘 치십니다. 네. 거리도 멀리 나가고요, 스윙도 네. 굉장히 예쁘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올림픽 스타들하고 골프를 방송을 많이 찍었어요. 그분들의 장점을 제가 되게 많이 배웠었는데 골프 스윙에서 거리를 많이 나가게 하려고 백스윙을 엄청 키워요. 엄청 키우면 소모하는 에너지가 백스윙을 하다가 다 빠져서 임팩트 때 실제적으로 힘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테니스도 백스윙을 이렇게 크게 들면 들고 있는 동안에 공 날아가요. 뒤로 빠지죠. 그래서 실제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공이 날아올 때 자연스럽게 짧게 탁 순간적으로 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저희도 백스윙은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가야 순간적으로 힘을 쓸 수가 있는데 멀리 보내고 싶어! 난 멀리 보낼 것이다! 이렇게 들면 절대 공을 멀리 때리실 수가 없어요. 공을 여기서 이렇게 던져드리면 한 번도 테니스를 안 쳐봤대요. 안 쳐봤는데 제가 던져드리면 맞춰요. 왜냐면 제가 그 자리를 아니까. 어디다 던져드리면 공이 맞을지를 아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탕탕 할 때 이 손목도 쓰게 되고요. 손목을 안 쓰고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잡는 법만 제가 가르쳐드리고 아무렇게나 쳐보시라고. 그럼 누구나 맞추시더라고요. 때리다 보면 얘도 때리게 돼요.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들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밀고 나가는 거.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도 이렇게 크게 되지 않아요.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또 제가 잘 아는 그 재미교포 분이신데 그분은 옥탑방 같은 데다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골프 연습실을 만들어 놓고 그 이 티를 계속 치는 거예요. 티에다가 이렇게 약간 먹을 칠해가지고 항상 그게 스위스팟에 맞추도록. 이 어떻게 해야 이 스위스팟에 맞추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것을 더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헤드 없는 샤프트? 네, 가벼운 거. 무게가 있는 거는 어디 가서 맞추기가 쉬워요. 무게가 없으면 어려워요. 만약에 이 헤드가 없는 빈 샤프트를 가지고 만약에 거꾸로 들고 여기를 맞춘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게 가벼워서. 그래서 저는 짧은 채나 혹은 헤드가 없는 빈 샤프트로 연습 스윙을 많이 하라고 추천해요. 연습 스윙을 많이 해보시라고. 헤드 스피드를 높이려고 무거운 걸 가지고 계속 많이 하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무겁고 힘들어서. 근데 가벼운 쪽으로 들고 연습을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이 가벼운 채의 무게를 내가 원하는 것에 정확히 맞출 수 있다? 그럼 무거운 것은 정말 쉬워지세요. 자, 연습장에 가서 하루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연습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처음에 가선 드라이버부터. 오, 이것도 또 평소 다른 예. 이야기인데요. 어프로치는 몸 푸는 채 용도가 아니에요. 어프로치는 필드에 가면 그럼 어프로치부터 해야지 왜 드라이버부터 쳐요? 필드 가면 제일 먼저 자꾸 휘두르는 채가 드라이버니까 연습장에서도 드라이버부터. 드라이버를 치려면 충분한 스트레칭, 충분한 몸의 웜업을 하시고 나서 필드하고 똑같이. 그리고 웨지와 풀스윙의 비중은 5:5. 웨지를 연습 몸 푸는 용으로 쓰시지 말아라. 그 사실 그 웨지가 굉장히 그 스코어를 줄이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네. 이 웨지 샷을 할 때 포인트 연습 포인트는 어떤 걸 중점을 두고 연습하면 좋습니까? 우리 프로님이 좀 권할 만한 자기만의 거리 갖는 공식이랄까요? 보통 거리 조절을 손의 압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추어들의 분의 경우에 만약에 10을 보낸다 그러면 그립을 거의 놓고 때리세요. 힘을 빼고 헤드 무게로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탑볼 때리고 뒷땅 나오고. 그래서 저는 어프로치의 압력도 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압력을 세게 잡고 떨어뜨려야죠.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맨 처음에 어려울 때는 오른다리를 빼고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세요. 그렇다고 체중을 왼발에 100을 다 실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오른발에 발 앞꿈치만 땅에 대고 지면에 공에다 떨어뜨리시면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프로치는
땅에 떨어뜨려야 헤드 무게에 의해서 저절로 나오는 탄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다리를 빼고 일단 지면에 떨어뜨리는 자리가 나의 어느 쪽인지 위치를 찾아서 자리에다 놓고 손의 압력을 아연 7번 정도 때릴 때의 그 압력 똑같이 압력을 빼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힘을 주고 떨어뜨렸을 때 그 공이 어느 만큼 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힘 조절을 하셔야지 그립을 잡은 상태의 힘 조절과 그립을 놓고 시계를 만들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럼 거리 조절은 어떻게 하세요? 점프러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10의 사이즈는 10이나 20은 제 호주머니예요. 손까지만. 더 작은 스윙은 8시보다 이 호주머니 안 가면 되죠? 안 가면 돼요. 그러면 웨지샷을 할 때에도 호주머니까지 갔다가만 쭉 떨어뜨리면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아도 땅에 받은 탄력으로 여기까지 밀고 나와요. 손목을 꺾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손을 허리춤까지 가슴 높이까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가슴 높이까지 하면 몇 야드 보내세요? 뭐 50? 58도나 60도를 쓰시나요? 아니면 56도를 쓰시나요? 아, 저는 60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56도, 56도 58도? 예. 아, 그렇게 쓰시고 그러면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면 거의 한 3쿼터 정도? 네. 3쿼터는 한 70은 나가겠네요. 네. 60에서 70? 예. 그렇게 요즘에 뭐 MZ세대 혹은 뭐 골린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골프를 새로 배우신 분들이 적절한 그 목표와 그 목표에 맞는 아, 이런 걸 알면은 어느 정도의 타수를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점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클럽을 어떻게가 아니라 홀에 내가 기준할 수 있는 타수를 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72타가 기준 파라고 했을 때 보기 플레이면 90개고 더블 보기 플레이면 108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매 홀을 내가 더블 보기만 하면 100개 108개가 되죠. 네. 108개잖아요. 그러면 그 홀의 기준에서 내가 아, 난 이제 더블 보기 말고 사람들이 파라고 불리우지만 나한테 파는 6개라고 생각하고 치는 것과 나는 남들이 얘기하는 4개를 칠 거야 라고 접하는 게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수를 높게 받다가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는 것 하나씩 하나씩 줄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숏게임을 줄이는 게 가장 좋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만 또 않더라고요. 드라이버에서 만약에 드라이버를 치지 않고 내가 아이언이나 스푼으로 공략을 했을 때 3번 우드로 공략을 했을 때 더 정확도가 높다면 점수가 기준이라면 클럽을 내가 잘 맞는 것들로 바꿔서 때리면 되는 거고 내가 아직 긴 채가 7번 아이언만큼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얘 연습량을 늘리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지고 점수를 조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